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 1급 1번 문제 풀이를 위한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예제는요, 우리 교재 70페이지 선택도구로 오브젝트 모양 변경해서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자, 일단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을 그려서 강아지 얼굴 모양으로 변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변형하는 방법을 우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고요, 새 도큐멘트를 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고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도큐멘트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눈금자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도큐멘트, 작업 도큐멘트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처럼 안내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일단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엘리프트를 선택합니다. 이미 색상으로 설정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에 지시된 수치 입력을 해줍니다. 전화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구를 선택했을 때도 컨트롤 키만 눌러주면 선택 도구로 바로 전환이 돼서 컨트롤을 누른 채 선택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요, 점과 점, 고정점 사이에 이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세그먼트, 선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세그먼트에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 패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정점 사이에 이렇게 곡선형이 그려지는데, 이 곡선형은요, 핸들이라는 게 나오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핸들 끝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변형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재 내용대로 이렇게 좌우대칭형으로 안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원을 그리기 위한 핸들은요, 이렇게 양쪽에 핸들이 존재합니다. 이 핸들 끝을 방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점 한 곳을 올렸더니 나머지는 어때요? 내려가게 되죠. 그죠? 자, 이때는 언두하고요, 다시 왼쪽 상단 선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보여지는 핸들을 처음부터 Alt를 눌러주십시오.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귀의 모양이 되도록 핸들을 변형을 해줍니다. 자, 어때요? 한쪽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주의할 것은 나중에 Alt를 누르게 되면 Alt는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복제의 의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분이 하나 더 복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떨게요? 드래그해서 선분 선택하고요, 핸들의 끝 방향점을 마우스 오버하고 Alt 누른 채 처음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칭형으로 드래그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컬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라디언트 패널 열어주십시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이 기본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왼쪽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의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때 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값이 K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CMYK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왼쪽 컬러 흰색, 즉 CMYK 각각 0% 설정되면 되겠고요. 오른쪽 컬러 클러스터 더블 클릭합니다. 역시 K값, 그레이스케일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팝업 누르셔서 CMYK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요, 선택하시고 여기서 None을 지정을 해서 색상 없음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패널 하단에서 지정하셔도 되겠고요. 컬러 패널에서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로고 입귀 모양을 만들 차례입니다. 웃고 있는 눈썹 부분을 만들 거예요. 눈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타원을 그려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볼드 컬러 클릭해서, 필 컬러는 none을 설정할 거고요. 스톡 컬러는 기본 값이 K이 맞죠? 네. 자,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비스는 4, 화이트는 3mm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위치 맞춰줄 거고요.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통의 두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패널 이렇게 분리해서 꺼내놓고 탭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확장이 몇 단계로 나눠져서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 나올 때까지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할 겁니다. 자, 이게 오픈 패스를 만들었을 때끝 지점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는요, 1.8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캡 설정했죠? 네. 그 다음에 열린 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의 일부분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하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열린 패스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검색하실게요. 자, 그런 다음 이 스트로크의 두께 자체가 면으로 확장이 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주 사용합니다.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스를 눌러서요. 여기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방금 전에 어때요? 스트로크의 속성이 휠 속성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더불어 끝 모양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캡을, 라운드 캡을 설정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소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역시 정원을 그린 다음에 변형을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시고요. 코 형태를 그릴 때 중앙에서부터 그리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그려주면은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Shift는 정원, Alt는 마우스의 클릭 지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갈라 K100을 설정하고 스트로크 너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정원의 위쪽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요. 아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방향키 눌러서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역시 이동해서 회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치를 할 거고요. 글씨가 다소 크게 됐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 사용하셔서요.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십시오. 크기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는요, 여러분 결과 화면을 보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트로 크기가 다른 타원을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세로 안내선에서부터 그려나갈 땐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컬러 패널도 꺼낼게요.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은 이렇게 꺼내서 같이 구성을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리징 하실 때는요, 이 바운딩 박스, 셀렉션 드릴 때 바운딩 박스 나옵니다. 바운딩 박스 저는 표시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이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요, 여기가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키는 Shift Ctrl V가 되겠습니다. 대칭 해놓으시고요. 네.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 하셔도 될 거고요. 코 모양만 선택해서 어레인지에 프린트 투 폰트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택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정돈 어레인지 명령어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이 흰색 타원을 한번 복사를 한 후에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 하단에 스트로크만 있게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Edit에 Paste in Front에 해당되는 단축키입니다. 이거 자주 사용하니까 잘 알아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컬러 패널에서 Fill Color는 None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K6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께 1포인트 라운드 캡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상단에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귀 안쪽에 오브젝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를 사용해서 타원 모양을 그려줍니다. 대신 필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와 넌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 바로 전에 선택 도구 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바로 이전에 선택했던 선택 도구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해서 앵커 포인트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 보여주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때도요, 크기가 맞지 않을 때는 조정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게 되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겠죠. 자, 맞춰서 회전을 하고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벡터 방식에서는 윤곽선 보기가 지정이 됩니다. 어디 있느냐? 뷰 메뉴를 클릭하면 아웃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컬러가 배제된 상태, 즉 윤곽선만 있는 상태가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셀렉션 툴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만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물론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Y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사 대칭을 전문적으로 하는 툴이 있죠. 보십니까? 네, 리플렉트 툴입니다. 자,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얘가 뒤집힙니다. 자, 이게 아니고요. 축을 지정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자리 씁니다. Alt를 누르고 디지플 축, 여기에서는 어때요? 수직의 안내선이죠? 위나 아래 아무 곳에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누르고요? Alt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자,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 여기서는 반사대칭으로 뒤집힐 축이 되겠죠? 그리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정확히 뒤집힐 축 X를 버티컬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가 그냥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하나 복사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자, 완료됐으면 컨트롤 Y를 눌러서 색상이 채워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요, 그려진 순서, 복사된 순서에 의해서 어레인지, 정돈이 안 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코를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bring to front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앞으로 가져왔고요. 자, 이제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그려서 하겠습니다. 지식은 크기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위치 맞춰주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부분적으로 고정점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자, 위에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하단 고정점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올리셔도 되겠고요. 이때 Shift 누르면서 눌러주시면 그냥 눌러주는 것에 10회 수 정도 더 많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에 샌드 백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그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를 띕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정돈할 때 쓰는 게 어레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하단에 왼쪽 하단의 고정점 사이 선분이죠. 네, 이곳에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핸들의 끝, 방향점이 보이죠? 자, 방향점을 각각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키 눌러주죠? 네, Alt키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Alt 누른 채 이렇게 한쪽 핸들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도요. 한번 세그먼트 부분을 드래그해서 핸들의 끝, 방향점이 보이게 하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가면서 좌우 대칭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동안에 이미 변형된 핸들의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래그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제 중간에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몸통 중간에 타원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고요. 네,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때고요. 크기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제시된 필 컬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조개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고요, 어레인지에 샌드백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배경 오브젝트 만들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 또한 엘립스 툴로 타운을 그린 다음에 변형을 할 거예요.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새로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Alt 누르고 클릭한 이 지점이 그려지는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그리고자 하는 타원의 치수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죠? 자, 이때 이제 정확한 수치를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 고정점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앵커 포인트 클릭합니다. 쉬프트 누른 채로 하단 고정점도 클릭합니다. 두 개의 고정점이 선택이 됐죠? 앵커 포인트 위, 아래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때 자, 무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무브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트랜스폼에 가서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빠르게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은요. 풀 패널 상단에 셀렉션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가 빠르게 뜹니다. 자, 이 방법 추천합니다. 네. 호리젠탈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컬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이동하고자 하는 상하 좌우에 해당되는 수치를 넣어서 정확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 배경 오브젝트 자체가 회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면 컬러 부분, 휠 컬러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변형된 타원 형태의 모든 점들 있죠? 네 개의 고정점들이 다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전처럼 두 개의 고정점만 선택됐을 때 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휠 컬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트 회전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90도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해주시면 되겠네요.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타이틀, 네, 타이틀 클릭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 폰트를 찾아주겠습니다. 영문 폰트는 ARG 타임즈치가 나옵니다. 자, 폰트에 실자 몇 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ARG 골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5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컬러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키를 눌러주면 순차적으로 하단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커피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고요. 아래쪽에 하나 더 배치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퍼핏 문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클립보드에 임시 저장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휠 컬러를 그냥 놔두시고요. 스트로크 기존에 어때요? None이었죠. 색상 없음이었어요. 네, 스트로크 컬러를 C, M, Y, K 각각 0000 흰색이죠. 선정을 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두께는 4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두께로 인해서 어때요? 마치 흰색 글씨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 원래 있던 자리에 앞쪽에 붙여넣는 명령어입니다. 컨트롤 F, 페이스 인 프론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자기 자리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위치 지정하시려면 컨트롤 Y 하셔서 글자 선택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Y 하시고요. 네, 바운딩 박스 사용하시면 자, 이 오브젝트의 중심 위치도 파악하기가 쉬우시죠. 그냥 바운딩 박스의 중간에 있는 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